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한 뒤에 이를 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소망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에서서 8장은 유다 사람들에게 살기 열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왕의 의에 한번 내려진 조서는 그 내용이 다시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려진 유다인에 대한 학사에 유다인이 스스로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8장 11절을 보시면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서의 왕이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저희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고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침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엘 왕이 각 고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깨하였고 라는 내용의 조서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조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에서부터 나이나 상류까지 즉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에 거친 대제국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이 내려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끝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기록되어 오늘 이 8장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며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로 살게 되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과 힘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17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본토에서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에 대한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세면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유다인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한 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던 때 그 교회 형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각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안 한다는 그런 짧은 사진에 글을 남긴 거였는데 그렇게 글을 남겨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로 각하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인지 다시 잘 몰라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2M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교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할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민서에서도 크게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지만 그 CCM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는 창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어르신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식사기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기도 해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식사기도를 아무렇지 않고 당연한 일 하고 드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그를 하고 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픈 마음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밤에 한 숟가락 입에 들어갔을 때라도 갑자기 식사기도 한 게 떠올라서 입에 밥을 한 입 물고 눈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기회에 밥을 한 숟가락으로 주사한 것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일을 말해서 자기도 가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간단한 그런 신앙의 습관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째는 군대 이야기고 둘째는 축구 이야기고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싫어하는 첫 번째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를 지금 다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20대 꼬막 2년을 군대라는 곳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가 식사를 이제 하는데 식판에 이렇게 이제 식사를 담아서 같이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먹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먹지 않으면 이제 일어나서 식판에 나와있는 잡아를 버리면서 입에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조교가 그걸 또 보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거의 욕과 비슷한 정도의 이야기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항상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적게 먹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이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남들은 그냥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까지 밥을 먹어야 되냐고 저한테 핀잔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냥 웃으면서 그걸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군대에서 제 신앙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있는 건데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북한이 바로 철새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예배 시간도 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식당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운동하는 곳에서 시간이 나면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교인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같이 드리자 혹은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교인이라는 그 위치가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제 일을 다른 사람이 다 놓지 않고 계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드릴만한 사람들이 다 근무하고 없어서 화장실을 제가 간다고 하고 나와서 비닐하우스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운동하는 비닐하우스 안 표절이 그 라디오에서 그 송정미의 시편 1편 그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내 가에 짐을 나누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시며 그 잎사귀가 나를 지나는 같이 그 냉사가 아영동아리보다 이렇게 그 송정미 씨가 되게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제가 그 비닐하우스에 쭉 앉아가지고 다른 고참자분들은 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숨어서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감사하게 군대에서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군대가 끝나고 고참들이 와서 밤이라도 어쩔 때 두 명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참들이 배려해 드리기도 많고 식사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같이 앉자마자 밥 먹을 때 식사기 가면 또 고참들은 좀 좋지 않은 눈으로 저 쳐다보기도 하고 또 농담으로 밥상 먹이라고 해서 또 자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쟤는 기독교인이구나, 쟤는 교회에 잘하는 사람인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저의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들만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독교인들만은 구별되게 살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대 잘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모교회라고 칭호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응답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하지만 너의 첫사랑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보고 참거나 내버려두지 않았고 거짓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가 사도를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고난도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문제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혹시 이 메더스 선상에는 주의시가 저희 그 아파트에도 주의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무시 하시나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성경이 아파트라고 표현되는 그 무시 하시나가 유대인들에게 설날과 같은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분할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10월 8일은 뭐 대속제의 동키프로 그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용피풀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온전히 금식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자동차도 다니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비상 차량만 지나다니고, 만약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괴성을 질러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지나가는 차를 유태인들은 아직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은 유태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아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국민들의 기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이 훨씬 넘게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태인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불임자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지켜주셨음을 기뻐하고 다시금 그 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강유 신학대학교의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주법사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도 좋지만 이야기식으로 제가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읽기도 참 좋고 또 짧게 짧게 끊어서 이것도 될 정도로 아주 재미난 옛날 얘기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의 소재에 보면 한국교회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동일한 대답으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손에 꼽을 만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교회가 존경보다 속결합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하게 요구된 것이 이 예배소 교회와 동일하게 회개와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회개와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큰 질문들을 이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 어그러졌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바로잡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수고합니다. 하마는 아수르의 왕과 다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그 길로, 그 줄로 생각했고, 또 자기가 그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쩌면 마음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남들에게 알리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두에게는 그냥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 관계를 소원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결과가 바로 오늘 팔자를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의 그 목숨을 건지는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그 첫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되새겨야만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랑에서 벌써 멀어져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잘못을 일으키고 고치는 것이 회개의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전리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의 모양과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불임절의 기원을 알 수 있고 우리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만났던 그 귀한 기억들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끊지 않도록